장생포 고래마을. 어우, 잘 해놨네. 아, 여기는 저도 처음 와본 곳인데, 울산 하면은 고래잖아요. 예, 예전에는 뭐 고래를 이렇게 포획을 하면서 이쪽 지역은 사실 그걸로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었고, 이 고래에 관련된 거를 또 이렇게 체험관도 만들어 놓고 또 옛길도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저도 처음인데 한번 들어가서 한번 구경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야, 소년중앙. 웬일이니? 표준전과, 이게 표준전과스냐 동아전과스냐파가 있었는데, 나는 동아전과파였고 표준전과파가 또 딸이고, 독수리 형제 일본 애들이었어. 알고 봤더니 이때는 애기 많이 낳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공무원들 있으면, 공무원들은 의무로 몇 명씩 그 아이 못 낳게 엄마들 그런 걸 했어. 그래서 우리 엄마도 그때 했어. 아이 못 낳게 하는. 아, 이게 아마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한때 그 장생포가 개도 동물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걸 놔두지 않았는데, 이게 만 원짜리인데 지금. 그 정도로 이 고래 관련돼서 어마어마하게, 예, 부자들도 많았고 선주들도, 예, 이 훌륭한 분들이 많았던 곳이라고 들었어요. 음악다방이네요. 야, 이게 웬일이야. 인디아나존. 이분이 제주도에 여러분 여행 가시면 영화박물관 있잖아요. 그 신영균 선생님이 바로 이분이에요. 신상옥 감독입니다. 와, 언제 쪽이야. 청실홍실 있고. 아, 이게 그 우리나라 광고에서는 아마 획기적인 일이었는데, 그때 심혜진 씨의 등장과 함께 코카콜라의 초대 이제 광고가 벌어지는 거죠. 아, 테레비. 이거 어릴 때 따다닥 돌리다가 2번쯤인가 잘 맞추면 미국 AFKN 나와가지고, 예, 혹시라도 야한 장면 나올까 봐 얼마나 기대를 하고 봤는지. 야, 이거. 야, 들국화 일지. 옛날에 대학교에서 막 그 공연했었던. 야, 나 어떡하니. 요즘 최고 화제였던 잼버리. 제가 스카우트였어요. 대박이요. 아, 이게 또 시골에선 또 약간 또 살아야 이거 한다. 이거 남자들 요구하고 여자들 세게 했던 스카우트. 우리 어릴 때 중국집 했습니다. 20년 넘게. 졸업식, 운동회 이런 날은 짜장면 먹으러 오잖아요. 난 짜장면 아들이었기 때문에 애들이 가방을 들어줬어. 진짜 우리 좀 컸어서 중국집이. 난 이거 실제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보령에 상수도가 없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한일자동 펌프로 그 우물도 있었고. 지금도 왜 그런 얘기 하잖아. 뭐 마중물 역할을 해라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마중물이 되는 거. 안녕하세요. 예, 일로 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같이 할까? 한번 해봐요. 넣어봐요. 잠깐만. 아, 이거 그게 없는 것 같아. 나 왜 이렇게 잘하니? 해봐. 아이씨, 힘들어. 자, 해봐.
빨리 잡아먹어. 그렇지. 좀 더 깊게. 깊게. 그렇지. 잘한다. 그 옆에 고무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압력으로 해서 빼내는 거, 빼내는 거. 우통 벗고 이제 등목 한번 하고. 나 왜 이렇게 잘해? 와, 진짜 오랜만이다, 이건. 아, 대박이다. 야, 너 뭐하냐? 아, 어떡하니, 쟤. 시골은 아이들이 빠질까봐 되게 위험한 곳이기도 했어요. 진짜 시골 생활을 해봤잖아요. 저는 이런 옛날 재래식을 써봤고. 근데 애들이 7살, 8살 때까지는 못 쓰게 했어요. 위험하니까. 와, 뭐야.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모노레일이 이렇게 있어서, 예, 이렇게 어르신들 오면 다리 편찮으신 분들이랑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볼 수가 있으니까 많이들 이용하세요. 뭐 요즘은 좀 불쌍하고 무서운 장면이지만 예전에는 이게 정말 장생포의 큰 잔치가 벌어질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멋진 모습이었겠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는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생포 고대문화마을의 학예사 전만희라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아니, 여기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아, 저희가 2015년도에 장생포 고대문화마을을 이제 개장을 했고요. 이건 무슨 고래예요? 아, 이거는 저기 참고대라고 부르는 건데요. 아, 그래요? 이 참고대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보통 한 8에서 10m 정도. 근데 이제 대형 이제 귀신고래 같은 경우는 18m에서 20m 정도 된다는 기록이 또 나와 있습니다. 참고래가 귀신고래랑 같은? 아니요, 틀린, 종류가 틀립니다. 다른 거죠? 예. 오, 그래요? 예전에 언제까지 이게 합법이었을까요? 저희 우리나라가 그 국제포경협회에 가입이 돼가지고, 네. 1986년 이전까지는 상업포경이 허가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협약에 의해서 1986년 이후로는 상업 포경이 완전히 금지가 되면서 저희가 아쉽게도 고래를 포경하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 86년도가 우리가 아시안 게임 하면서, 예. 뭔가 국제 기준이나 표준 막 따를 때였으니까, 예. 아, 그랬군요. 예. 지금은 이제 하나의 역사적인 장소로서 저희가 이 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이게 예전에 86년도, 예. 그 때까지 사용했던 건가 봐요. 예, 요거는 이제 포경포라고 해가지고, 예. 포경선의 뱃머리 앞에 이제 설치를 해서, 오. 그 이제 공기 압축식으로 해가지고 포를 쏩니다. 아. 그러면 이제 고래가 이 포를 맞고 난 다음에 유영을 하다가, 이제 여기 뒤에 이제 밧줄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이제 고래가 지칠 때까지 그렇게 이제 포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이제 일본으로, 맞아요. 대부분의 고대 고기가 수출이 되고, 맞아요. 이제 남은 이제 저기 껍질이라든지 뼈 고기, 그렇죠. 이런 내장을 전부 다 이제 고대 막집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거기에서 삶아서 이제 행상으로 팔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아, 예, 여기는 이제 고대에서 기름을 짜내는 곳인데요. 네. 차규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고대의 지방과 뼈들 같이 넣고, 고온으로 스팀을 이용해서, 네. 기름을 짜내는데요. 이 고대의 종류라든지 어떤 부위를 이제 짜느냐에 따라서, 네. 기름의 종류가 여러 가지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고대는 이제 식용유로만 쓰이고, 어떤 고대는 의약품으로 쓰이고, 어떤 고대는 이제 저기 화장품의 원료로도 그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크고 대단한 거예요. 저 사진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진짜. 예. 장생포 하면 고래다라는 이유를 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생포 어민들의 모든 일자리라든지 경제력, 이걸 전부 다 이 고래들이 다 해결을 해줬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포수 직업이 얼마나 인기가 높았냐면요. 장생포 가서 포수들 할래? 아니면 울산 군수들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장생포에서 울산 포수들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인기가 높았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1960년도에 보통 한 80에서 100두 정도가 잡혔다고 합니다. 한 해? 예. 어, 그 진짜 몇 억이잖아요. 예, 가치로 그렇습니다. 따지면은.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저기 우리나라 근해에서가 잡다가 이제 원양으로 해서 그랬군요.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우리는 그 장생포의 고래 역사는 알고 고래를 보호하는 울산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주세요. 예. 저 갈 때까지 끝까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 고래 잡으러 가요. 예, 다녀오십시오.